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. 네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이제 점을 보러 가거나 이러면은, 딱그 무속의 선생님들이, 얘좀 기가 세다. 좀 얘, 아예 기가 좀 약해. 이런 게 있잖아요. 있지, 보이지. 예. 그럼 우리가 기가 세지는 방법, 이런 게좀 뭐가 있을까요? 망고풍상을 겪어야지. 네? 망고풍상이요? 못볼 거, 정말 못 들을 거, 속상할 거, 아플 거, 뭐, 지금 진짜 뭐, 세상 망사는 너무 고통을 당하면은 기가 세죠. 그렇겠죠, 아무래도. 그럼, 이게 가시밭길을 막 걷는데, 네. 기가 안 세질 수가 없지. 저 가시밭길을 잘 걸어가야지 내가 피가 안 나고 다리가 안 아프고 안 찢어지고 그러는데. 선생님은 기가 세신가요? 나기세 보여요? 저기 약한데요. 난세 보인다고 다 얘기해. 그쵸? 강아지. 눈이 막 옴팡눈에다가 막 눈이 이렇게 광대뼈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싸납게 보고 막 기가 세요. 선생님한테 막 점사에다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점 보다가 보면 그거는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무섭게 그러세요? 막 이래. 근데 그게 나도 우발적이게 막 점을 보면 이 광분을 하니까 그래. 광분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. 그리고 엉뚱한 소리에 픽픽해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. 근데 이제 상대는 이제 무섭다. 막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. 해요. 근데 저는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. 아까 기가 세진다는 그런 것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진짜 너무 그 모진풍파를 겪은 사람이고. 그럴 수밖에 없어. 그런 사람들은 기가 세질 수밖에 없고, 차단이지. 왜냐면 내가 많이 당하고, 많이 손해를 받고,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아픈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야. 또 다칠까봐. 무서운 거야. 그럼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? 내 스스로 차단을 하고, 또 상대가 어떻게 나한테, 적이 어떻게 올지 그렇죠. 모르니까, 자기가 방어를 하다 보면, 뭐 이상 나는 정말 좋은 쪽으로 했는데 그거를 막 나쁘게 받아들이고 저게 무슨 흑심으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여자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. 여자고 남자고 그런 거 같아. 그렇죠. 따라서 결론은 어떤 기가 세지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지. 무슨 기 세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잖아. 그러면 딱 이제 손님분들이 딱 오시면은 그러면 아 이제 아 길을 보면은 아 어느 정도의 모진풍파를 겪었겠구나 이런 아, 게 그럼요. 우리가 바로 사주를 보면, 무당님들이 사주를 보면, 아, 이 사람은 순수하게 살 수가 없어. 이 사람은 정말 가시밭에 자갈밭에 굴렀어. 그게 다 나오거든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, 나도 뭐, 많이는 안 살았지만, 뭐, 산선, 수선, 공수선까지 겪었거든, 이 무당도. 그래서, 기가 내가 일부러 세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, 다 이렇게 시행착오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행착오를 누구나 겪잖아요. 그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아픔과 또 눈물 젖은 빵과 뭐 너무 희노애락을 안 겪으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좀 거칠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다 보면은 저 여자 기가 셌다. 극성 맞다. 아우 저거 완전히 뭐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고 생겼다. 막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.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. 인간을 세상이 검은 머리 중생들 그틈 안에서 만드는 것 같아. 그래도 기 세지는 방법을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어. 그거는 그렇지 않아?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열심히 살다 보면 기 세지는 방법보다 좋아지는 방법으로 삽시다. 알았죠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